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까지 함께 패키지로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마지막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일단 상승 마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37원 65전을 가리켰는데, 자, 환율도 막 갑작스럽게 막 또다시 1240원, 50원도 올라가진 않았다,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됐던 부분,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불확실한 요소도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엄청나게 또다시 한번더 이익이 커지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한두 가지 정도 또 뽑아왔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돈 앞에 장사 없다. 자, 유동성 확대, 악재도 흘러간다라는 주제가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 들썩. 제약바이오 들썩 기술 이전에 대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시장이 시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뭐랄까 이제 투자 심리도 이렇게 조금 가라앉아 있고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심지어 언제까지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또 정규 방송 진행하면서도 시장이 이렇게 한번 빠져서 출발을 해버리면 제가 이 정규 방송에 그 많은 회원분들이 한순간에 말씀이 없어집니다. 상당히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도 정말 말수가 또 없어지시더라고요. 희한해요. 시장만 빠지면 어떻게 그 파랑색이 사람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가 봐요. 말씀이 없어집니다. 조용합니다. 근데 시장이 오르면 막 종목군들이 막 팔딱팔딱거리면 갑자기 막안 하고 싶은 말도 갑자기 막 하고 싶어지는 거 지으시는가 봐요. 그때 막또막 시장 바닥처럼 막또 말씀들이 또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반복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 부분 확대가 돼 있어요. 돈이 풀려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이긴다, 미국이 이긴다. 결국에는 둘 중에 누군가는 이기겠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주가는 항상 오르면 조정이 보이고 오르면 또다시 조정을 보입니다. 왜이 말씀 드리는지 다시 한번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지금 신규 수급수당 청구 건수인데, 자, 우리가 이제 5월 28일 어제 밤 9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 보시면 예측이 210만 건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212만 건이었어요. 자, 정확도가 점점 올라갔죠. 예상 밴드 안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꾸준하게 실업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악은 지금 벗어났다라는 것이 경제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 바로 고용률입니다. 자, 신규 수급수당, 미안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냐 하면, 신규로 실업을 해서 수당을 청구하는 그 건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거고, 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고용이 안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신규 수급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꾸준하게 줄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지금 시장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상화로 지금 계속적으로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호재가 있어서 어제 미국 장은 출발이 좋았는데,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번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자,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가 지금까지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자, 중국이 이번 주에, 이번 주만 6,7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5조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관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 그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은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그에 따른 부분을 지금 강경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미리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왜 홍콩에 대한 이 국가보안법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것이 주요 맹점은 뭐냐? 자, 홍콩이라는 것, 중국이 지금 추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이에요. 대만도 중국이고 홍콩도 중국, 우리는 다 하나의 중국이에요. 1대1로 또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의 중국이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했다면 우리는 이 홍콩에 대해서도 특별지위를 해제를 하겠다. 홍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죠. 관세 부과시킬게.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욱더 강한 것은 뭐다? 바로 중국이 또다시 한 번 더 돈 풀기, 보따리를 다시 한 번 더 풀고 있다. 115조에 대한 유동성을 이번 주만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홍콩 관련 악재였고, 오늘도 마찬가지 홍콩 관련 악재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악재가 이틀 연속으로 잘 안 붙어옵니다. 그럼 오늘 장 후반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야, 이미 선반영 됐잖아. 이 정도 빠지면 됐지 않아? 우리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돈으로 좀 더 메꾸면 되지 라는 투자 심리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했다.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자 비상주재 회의를 열고 3차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유동성 확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경까지 한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경제가 죽어 있는데 재난지원금 효과도 있었고 이게 되더라. 3차 추경도 해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부양시켜보겠다는 의지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주식시장에는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샘표라든지 또 샘표식품 관련 종목군들도 잠깐 보시면, 자, 어때요?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 우리가 샘표를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적이, 자, 여기 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5월 초에 얘기하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으면 조정은 어떻다?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마찬가지로 샘표식품 볼게요. 쉬지 않고 3만원짜리가 지금 56,800원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70% 이상 올랐어요. 어떻게 한다? 조정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조정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난다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그러면 죽어버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건전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올라갈 겨를이 높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늘 사료주들도 윗꼬리가 강하게 길게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윗꼬리가 길게 달립니까? 이대로 끝났다? 아니라는 거죠. 이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럼 이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쉬는 과정 안에서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탄력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왜? 이미 악재는 어떤 악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똑같이 4월달, 5월달, 6월달에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월달, 5월달, 6월달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주가상 쉬어가는 흐름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자, 앞에서도 2018년도에 7월 달까지 반등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붙였던 것이 바로 2019년 5월 달이에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2020년도 5월 달, 6월 달 조금 움직이는 단계거든요. 하지만 지금 샘표로 보더라도,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5월 초 47,000, 48,000원 가격대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판단하면 나오는 가격대인데, 이미 지금은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뒤에 나온 이 거래량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부 이익실현 물량도 섞여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 돼요. 일부 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오늘 정치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자, 시장이 조정폭을 조금 보이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고,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8월 달에 여당은 전당대회가 있고요. 자, 야당은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3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비대위가. 얘기 나오는 것이 40대 기술원.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따른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조정폭이 들어왔을 때 움직입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반등폭을 좀 붙였다고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테마주들 하나씩 잠깐 한번 보시면, 오늘 강했던 것이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했던 것이 가스텔 바자. 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다, 그죠? 가스텔 바자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쉬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 끊어먹는 자리죠.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거래량 많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된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이, 자, 중앙에너비스 요거는 조금 오늘 좀 약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주연테크 이런 것도 오늘 좀 약했죠. 대신에 오늘 강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부국철강, 그렇죠? 부국철강 오늘 좀 반등 나왔고, 남아산업, 자, 오늘 3% 정도 반등 붙였고요. 남성도 오늘 11% 반등을 좀 붙였고요. 삼본전자 마찬가지로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고, 우원개발, 자, 반등을 조금 붙였고요. 휴림로봇, 보라티알, 자, 오늘, 자, 그리고 SDN, SDN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조금 붙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주봉을 보시면 지금까지 모습 자체가 꾸준하게 조금 우상향을 좀 붙이는 양상이거든요. 자, 주가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8월 달 흐름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자. 이걸 가지고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없어요. 대신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달, 7월달, 8월달도 결국에는 재료와 테마의 달입니다. 실적 이슈가 안 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자, 그걸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움직였던 것이 홍종욱 관련주인데, 자, KNN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마찬가지 디지털 조선 14%, 또 휘닉스 소재 자 6% 올랐고, 그리고 또 한국 프렌지 자 오늘 21% 올랐습니다. 홍종욱 관련주 이제 40대 기술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도 오늘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이크래프트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고 오늘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서현이 오늘 반등이 13% 정도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고무벨트 요거 이제 김세현 관련주로 분류되죠. 정치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조금 돌면서 여당보다는 오늘은 상대적으로 야당 쪽에, 그 중에 또 40대 기술원의 무게 쏠리면서 홍정욱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김세현 관련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는 것은 따로 영상을 또 한 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더 총정리한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테마주도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정리해놨고, 오늘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도 함께 움직였는데,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ASCO 하는 그 기간입니다. 5월 29일, 5월 31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록을 등록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넣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쫓붙였고, 자, 그 다음에 6월 8일 날부터 6월 11일 날, 요 때는 뭐냐? 자, 바이오 컨퍼런스예요.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요것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 바이오 컨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바이오 컨퍼런스, 우리가 일단은 원래는 2020년도 주요 학회 일정을 보시면 후반기에요. 후반기에 이슈가 되는 것이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이후에, 미국 당뇨 학회 이후에 요게 8월 달로 넘어갑니다. 8월 달로 넘어가요. 그런 7월 달, 8월 달, 이 두 달 동안 공백기입니다. 공백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여기 6월 달과 6월 달, 이 6월 달까지 하고 7월 달, 8월 달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6월 달 이후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또다시 한번 이슈를 붙이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더 붙일 여력이 상당히 높은데, 자, 앞에서 봤던 이 바이오 컨퍼런스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유행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2019년도 10대 핵심 분야, 2018년도 10대 핵심 분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최근에는 이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잡혀있고 어떤 것들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게 바로 이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그 최근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18년과 19년 모두 다 면역 항암제 1등, 그 다음에 카티예요. 세 번째 유전자 과이고.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밑에 4위권부터가 조금씩 계속 바뀌어 왔죠. 그러면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이 또다시 핵심 분야로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와 카티, 이중항체, NK세포 치료제, 융합, 병역 연구 통화에서 이런 종목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도 시세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AAC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진행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슈도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기 이후에 그 다음에는 8월 달로 넘어가 버리니까 단기간에 이런 학회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ASCO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갔던 부분이고, AACR은 임상하기 전까지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다른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십시오. 지금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ASCO라든지 AACR 관련, 바이오 면역 항암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보자. 그럼 최근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앱클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중항체 관련 주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을 하단에서 지금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보면 앞에서 앱클론은 카티세포, 이 ABL 바이오는 뭐예요? 이제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이고, 메드팩토가 우리가 이제 병역 연구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들 말고도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이나 또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좀 더 다음 주는 집중해서 보자. 특히 면역 항암제 안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기술 이전입니다. 임상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실패를 했을 때. 하지만 기술 이전은 다르거든요.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후보 물질, 선도 물질, 임상 1상과 2상 가기 전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전임상 단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내일장 관심주인데요. 일단은 전일 했던 부분에서 지금 오늘 반등 났던 게, 자, 인크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곧장 반등 넘어졌는데 또 이것도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한번 더 오늘 7%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요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435원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9%대 급등이 나왔었는데 또 다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고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조금 들어오니까 하루 이틀 종목군이 좀 딜레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뭐 사실 크게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의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좀 관심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항상 추세 매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료가 나타난다면 또 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종목을 적어 놓으시고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큰 성과를 보이실 거라고 보고요. 요번에 또 6기 메가 트렌드 6기 교육을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6기 교육에서도 좀 더 저희가 일반적인 교육과는 조금 더 특별한 교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그 월요일 관심주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영화테크, 영화테크는 방송에서 하고 이번에 또 두 번째입니다. 그 이노메트리하고 아주아이비 투자인데, 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크게 올라왔지만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충분히 오늘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충분히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지 않을까. 적어도 1500원 이상까지 한번 쳐줘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한번 노려보겠고. 그리고 지금 이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업체가 벤처 캐피탈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도 20개 기업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12개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그 정도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안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오늘도 이슈가 됐던 것이 오늘 급등 나왔던 것도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기업이 코로나19 관련 백신 관련된 지금 임상에 대한 긴급 임상 승인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백신 또는 치료제 관련해서 엮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영화테크, 영화테크가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그리고 주식수도 작아요. 주식수도. 시가총액도 지금 600 조금 못 미치고 주식수도 지금 530만 주인데 여기서 이제 유통물량 따지면 한 200만 주에서 250만 주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기업이 이제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정션박스가 휴즈 꼽는 곳 있잖아요. 전선 연결하는 곳. 왜 우리 자동차 보면 왼쪽 하단에 국산차 왼쪽 하단이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그 발 안쪽으로 보면 휴즈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선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을 우리가 정션 박스라고 하는데 전기차로 진행될수록 이런 정션 박스에 대한 사용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전선 관련된 부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에 따라서 지금 영화테크라는 기업도 주가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자리는 저렴한 자리입니다. 충분히 뭔가에 대한 흐름이 바뀔 수 있고 특히 이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단에 조금 걸어 놓으시면 무리 없이 다음에 한번 또 매매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 좀 이노메트리. 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차 엑스레이 2차 전기 엑스레이 자,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우리가 뭐 화재라든지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럼 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검사 장비를 통해 가지고 화재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아낸다. 불량품을 미리 골라낼 수 있다. 정확도가 99%입니다. 타사, 그러니까 경쟁 업체 대비 3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 기업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2차 전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름이 되면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화재 소식이 항상 들립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업체가 바로 이 검사장비 업체인데, 한마디로 이 불량 셀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불량률을 잡아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좀 저렴하다고 봐요. 예. 저는 신고가 간다 봅니다. 좀 관심있게 지켜보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꺾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비웃다시피 지금 마지막에는 삼성 SDI라든지 그죠? 오늘 LG화학 같은 종목군들도 하락을 다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시대적의 변화, 사회적인 변화,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산업적인 변화는 다시 역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코로나 아버지가 오더라도, 코로나 할배가 오더라도 다시 구석기 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더욱더 산업은 고도화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내연기관 차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오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는 녹색 성장 에너지가 붐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 잠시나마 쉬어갈 수는 있죠. 어제 오늘은 그런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시장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응? 어제 오늘 조정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빠질 것이다. 그것은 꿈이에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코로나보다 더 독한 것이 와서 이렇게 빠질 수 있어도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되는 거지 절대로 나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양상이에요. 돈이 많이 풀려있는 시장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재료를 미리 선점하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한 달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원래 한 달 끝나거나 책을 다 보고 나면 우리가 항상 책거리를 했는데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고 하면 좋은데, 그죠? 근데 또 언택트 사이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각자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시면서 5월달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5월달에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손절문자 나왔습니다. 5월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손절문자 안 나왔었는데, 그만큼 상당히 5월달에도 긍정적이었고 잘했어요. 4월달보다 더 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았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손절 문자가 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스물 몇 개를 하다 보니 그 중에 한 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6월 달에는 좀 더 가다듬어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각자 집에서 자기 스스로를 수고했다고 꼭 칭찬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뭐 서울경제TV 경이적인 303%, 그리고 매일경제 8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제가 수익률 1위, 상대가 안 되죠. 사실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8개월 동안 145%, 최근에 7주 동안 100%, 뭐 방송에서는 수익률로 증명된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베스트 수익률도 보시더라도 압도적인 부분에서 제가 차지하고 있는데, 스마트밴드 할인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요 스마트밴드는 또 교육이 또 상품이 또 나중에 할인이 들어가면 이 스마트밴드의 또 할인폭이 또 적어집니다. 그래서 할인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한두 달 정도 하면 감이 옵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의 가게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주식을 보는 시각도 바뀌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문의는 1590-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달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도 좋잖아요. 그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6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